남자분 나오셨는데요.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요? 네, 유서 깊은 현동을 그곳에서 온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김지명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그러면 오늘 전공 자랑 한번 해주실까요? 남자로서 저의 전공을 자랑하자면 아름다운 여학부들이 80%를 넘는 꽃밭 같은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,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좀 불편한 점도 있지 않으세요? 여학부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? 예, 전혀 없습니다. 여러분은 모두 의자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아,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? 오빠! 왜 그래요? 아, 모르겠어. 아, 오늘 농구하다 공에 맞아서 그런가 봐. 어, 어떡해. 오빠 어제 농구하다가 눈을 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시퍼레졌구나. 어, 시퍼렇지. 오빠의 그 아픈 심정이 정말 공감되고 저에게 전이 되고 있어요. 하지만 오빠,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말했죠. 인생에는 언제나 위기의 순간이 와요. 그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한다면 오빠는 좀 더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정말 고마워. 이렇듯 저의 작은 일에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. 우리 학부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학문을 배우기 때문입니다. 예, 그러면 오늘 전공노장 무대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가 노잼이라는 생각. That's no. 우리의 고뇌를 담았습니다. 만나보시겠습니다. 답답한 말 쌓여가는 내 길
도시 거시 사람도 마을도 이론과는 전혀 다른 실천. 내가 말야 얼마나 노력하는데 하이언튼 정작 관심 없고 여전해 내 열심 누굴 향하는지.